우리는 최고로 부끄럽고 참담한 법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자 신중충입니다. 사자 안에서 사자의 몸을 먼저 깔가먹는 벌레의 격이 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장 영예스러운 자리죠. 그러나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4월 25일이 제58회 법의 날입니다만은 우리는 역대 이래 최고로 부끄럽고 참담한 법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44일째 우리 의원님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오늘은 60여 분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모여서 한변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자가 죽으면 죽어도 무서워서 딴 짐승이 사자 고기를 뜯어먹지 못하는데 사자 안에서 생긴 구더기가 사자 몸을 망친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자 신중충입니다. 사자 안에서 사자의 몸을 먼저 깔가먹는 벌레의 격이 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을 항목은 이루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130여 건이 넘는 선거재판 한 건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석판사였던 김형년, 또 같이 연구 모임의 간사를 하던 김명식은 판사 사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대통령 밑의 법무비서관으로 보내서 그 법무비서관들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를 청와대에 예속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도 비판이나 의견 표명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관리 감독하는 판사들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검찰 수사에 넘겨서 수백 명의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하고 무죄를 받게 했습니다. 또 법상 사퇴서를 받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퇴서를 미루면서 민주당과 탄핵을 거래한 운동을 보이면서 국회에서 저렇게 탄핵을 요구하는데 라는 표현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정직해야 될 법관이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미리 윤종섭 판사 서울중앙지법은 2년 아니면 3년 단위로 옮겨야 하는데 윤종섭은 6년, 김미리는 4년간 그 자리에 두면서 정권 비리와 관련된 중요 사건들을 전부 그쪽에 모아서 사건을 봐주거나 그 다음에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김미리 판사는 기소된 지 1년도 넘는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본재판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1년간 끌다가 막상 본재판 직전에 휴직을 내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새로운 판사는 그 사건을 파악하는데 다시 몇 달이 걸릴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건을 허지부지하는 참 백주 대낮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민변 쪽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민주당 진영에 있던 사람을 누구의 추천과 내통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하나하나는 거의 범죄 수준이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철저히 수사받고 책임져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장 영예스러운 자리죠. 그러나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사과하고 사죄하고 대법원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